오늘 소개할 나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골 목소지요.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음목소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구골 목소입니다. 자, 엽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시겠죠? 당장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 이 나무 음목소로 판매하던데 사실은 이게 구골 목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화 시기입니다. 꽃이 하얀 꽃들이 이렇게 송이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려가 있죠. 지금 옆에 서 있어도 아름다운 향기, 향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진동을 하죠. 지금 이제 개화를 시작한 지 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지금 이 나무는 수고가 한 1m 80,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제가 이식한 지는 한 2년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제가 그 수고를 높이 키우지 않고 수폭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3만원, 14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나무입니다. 구골목서는 음목서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나무는 구골나무와 원종 음목서의 교잡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구골나무는 열매가 열리지만 이 나무는 열매가 달리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만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사계절 푸른 엽성 그리고 독특한 잎의 형태 이런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만지보면 상당히 두텁고 아주 힘이 찹니다. 그리고 이런 봄 새순이 나올 때는 정말 힘차고 웅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감상 포인트가 좋은 굉장히 정원수로도 굉장히 훌륭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10월달 첫째 주가 되면 개화를 시작하는데 정말 향기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울 월동 같은 경우도 여기가 경북 지방인데도 아주 겨울에 월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온을 하시지 않아도 잘 월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골목서 이거 한번 키워볼 만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잘 키워보면 한 해 한 해 변해가는 모습 정말 예쁘고 감상가치가 좋은 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구골목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